우리 전통 속에서는 미술이란 용어가 없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와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여러분의 상식을 끌어올려줄 ITV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상식의 보탬이 되고자 동양 미술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유익하고 정말 도움이 될 방송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문화 여건, 문화 환경이 동양 문화 속에 있는 거지만 많은 분들에게 동양 미술?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서양 미술보다 낯설게 느끼는 게 현실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뭐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갔을 때 서양 미술보다 더 낯설게 느끼면서 어색해하는 현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화 전통 콘텐츠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동양 미술사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감상하는 수준도 달라지고 몰랐던 작품도 훨씬 재밌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준비한 거니까 잘 모르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지식이 없는 분부터 약간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분들까지 다 포섭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편안하게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동양 미술사를 몇 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다뤄드릴 텐데 이를테면 핵심만 또 간결하게 재미있게 요약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부담이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강의를 완성도 높게 끌어올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영상을 따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설명 영상을 띄운 후에 그걸 보면서 차분하게 이미지를 따라가듯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얼마나 쉽고 또 편하게 와닿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편안하게 집중만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설명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다 함께 보면서 시작을 할 텐데 제목부터가 굉장히 인상적이군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일본이 만든 미술과 동양 미술사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아니, 미술이면 미술이지 일본이 미술을 만들어? 여기서부터 벌써 여러분들 굉장히 어색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참고 차분하게 따라와 주시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따로 제공이 될 겁니다. 오늘의 핵심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좀 기다려 보세요. 자, 먼저 동양 미술이란 하고 소제목이 또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동양 미술이란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색해서 서양 미술과 어떻게 다르지? 이렇게 차이점을 찾아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수묵산수와 또 뭐 서양의 유화 물감으로 그린 그림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죠.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 그림을 비교해 보면서 서양 미술과 동양 미술의 차이점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수묵산수화가 아무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아서 수묵산수화를 딱 생각하면서 동양 미술? 수묵산수화 같은 거?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중국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동양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나? 이렇게 이제 막 의문의 꼬리를 물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니, 지금까지의 얘기는 그렇다 치고 동양이라고 하면 인도, 또 요즘에 조금 이렇게 코로나로 복잡한 이란 같은 지역들, 여기도 다 아시아로 묶여서 동양이잖아요. 그쪽 지역의 미술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이쯤 되면 어렵습니다. 난해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양이라는 개념을 따로 한번 떼서 봐야 되는데 동양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1번, 2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제일 먼저 1번이에요. 이 1번 내용을 보시면 중국의 남쪽 바다로 나가는 선박 항로, 그러니까 배가 나가는 그 항로 중 동쪽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동양 개념이었어요. 한국인들에게. 자, 지도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중국이 보이고 그 옆에 한국, 일본이 보이시죠? 여기서 동양이란 지금 이 하얀색 동그라미, 그러니까 중국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가는 바다에서도 그 동쪽 라인 쪽에 해당되는 지역을 동양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 동양이 어디죠? 네, 중국에서 한국, 일본이 동양인 거예요. 그쵸?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2번으로 내려가면 바로 이 부분을 보세요.
19세기에 일본이 유럽에서 사용한 오리엔트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동양이라는 말을 썼다. 자, 조금 쉽게 풀어드릴게요. 유럽 사람들은요, 서쪽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 기준에서 동쪽은 다 동양이었어요. 우리하고 기준이 달랐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영국인들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 지역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서쪽이죠. 프랑스가 서로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볼까요? 서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던 동양은 이란, 이라크, 인도 이런 게 다 포함되죠. 다 동쪽이니까 여기를 뭉뚱그려서 오리엔트라고 불렀습니다. 해 뜨는 동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19세기에 이런 유럽인들이 쓰던 용어인 오리엔트를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던 용어인 동양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어요. 번역으로. 그래서 이번 기준으로 놓고 동양을 해석하면 동양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도 한번 보세요. 뾰롱. 이제 이 지도에서 이제 그 중국을 지나가지고 하얀색 화살표가 쭉 하고 지구의 서쪽으로 뻗어나갔죠? 동양의 범위가 원래 저 동그라미보다 넓어졌잖아요. 이렇게 놓고 동양을 해석하면 동양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이란 이런 것까지 포괄해야 해서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인도, 이란 이런 지역 넓은 미술까지를 다 포괄하려면 동양 미술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고민은 일본이 만든 오리엔트의 번역어 동양의 기준을 두고 생각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원래 우리가 정통적으로 사용을 했던 용어, 그러니까 동쪽, 중국에서 동쪽에 해당되는 그 바닷가를 중심으로 하는 동양, 중국, 한국, 일본에 해당되는 이 동양 말이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왔던 그 동양 개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범위가 좁아지고 훨씬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뚜렷해지고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미술이라는 말을 뜻을 좀 풀어볼 텐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술이라는 말은 1번 미술은 19세기, 자, 근대 일본에서 만든 신조, 어? 우와, 여러분.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릴 때부터 흔히 듣던 말이죠, 그죠? 네, 근데 1873년에 일본이 만든 신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생겨난 지 우리 전통 문화권에서는 한 150년? 160년? 뭐 이 정도 되나요? 그것밖에 안 되는, 용어? 1870년이니까 한 130, 40년 정도 되겠군요. 그죠? 그것밖에 안 되는 용어? 굉장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용어인데 낯설 거예요. 미술이라는 말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 조각이나 도자기, 회화 같은 걸 한 대 묶어서 미술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근데 이 용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자, 2번 보세요. 1887년 일본은 프랑스의 미술성이라고 프랑스에서 미술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서가 있었어요. 행정부서인데 그걸 본따와가지고 이들이 국내부, 자기들 국내부라는 행정부서에다가 미술국을 설치한 게 최초의 아시아에선 최초의 미술 제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본이 19세기에 유럽식으로 자기네 나라를 리모델링하고 있을 때 그때 프랑스의 미술 제도를 본따와가지고 미술 제도를 도입한 게 아시아에선 미술이란 말의 첫 등장이구나. 이해가 좀 되셨죠? 자, 그러면 요 페이지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목 보세요. 원래 동양에는 미술이란 개념은 없었다. 아하, 이야, 이거 정말 반전이군요. 우리의 문화 전통권에선 미술이라는 말은 없었다? 그런 개념조차 없었다? 자, 조각이나 도자기나 회화 같은 것들을 묶어서 하얀색 박스를 쳐놨잖아요. 요 틀이 바로 미술을 상징하는 틀 아닐까요? 그렇죠? 미술을 저렇게 묶어놓고 미술하고 폴더화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하지만 이런 미술이라는 개념은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원래 우리 아시아, 특히 동양 문화 전통권에서는 조각이나 회화 또 건축 같은 분야를 한 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미술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엮어서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양 개념에 맞추는 하나의 억지일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미술이라는 말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길게 잡아야 한 150년 정도 되는 거고
그렇게 역사가 짧은 용어를 우리가 지금 상식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놀랐을 수 있지만 특히나 우리 아시아, 특히 제1번에 나왔던 동양이라는 개념, 중국을 기준으로 놓고 남쪽에서 동쪽인 우리 한국과 일본만을 포함하는 그 좁은 범위에서의 동양에서는 미술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건 매우 낯선다. 일본이 19세기에 서양화하면서 도입된 개념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저 먼 옛날 미술들을 정리하려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와 달리 우리 한국의 경우만 놓고 봤을 때 2000년 전 미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3000년 전 미술을 지금의 미술 개념으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원래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날 정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억지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술이라는 말의 의미와 그 개념의 상식의 틀부터 깼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이거였어요. 동양미술 들을만 하죠. 동양미술 공부하려다 보니까 미술의 근본적인 의미, 미술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낯선 것인가를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 속에서 동양 전통 속에서 미술이란 건 어떻게 존재했던 걸까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다뤄드리겠지만 사실 이것은요 여러분 따로따로 존재했을 뿐입니다. 옛날에 금속공예 하시던 분들은 금속공예가라고 불렀지 미술가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이런 식의 전통은 사실 최근에 중국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서예가나 그러니까 글씨 예쁘게 쓰시는 분들 또는 뭐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 이런 걸 묶어서 미술이라고 부르는 건 중국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나 좀 이렇게 묶어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만큼 낯선 현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동양미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먼저 앞에 전제 조건으로 잡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겁니다. 고대 중국인들의 미의식,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을 풀어드리면서 또 하나의 거대한 반전을 넣어드릴 거예요. 아름다움과 풀밭 위를 뛰어다니는 그 양 있죠? 양고기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양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드릴 텐데요. 아름다움이란 개념이 이런 의미였어? 깜짝 놀라게 될 테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